3만원 초반대에 이 정도의 구성품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선수가 따로 필요 없겠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총 10분께 제가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가성비 괜찮은 충전 송풍기가 출시를 했다고 해서 빨리 한번 소개도 시켜드리고 무료 나눔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HPT 브랜드의 무선 송풍기고요. 디월트 배터리 호환 타입과 마키다 배터리 호환 타입 두 가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우선 구성품은 두 제품 모두 다 동일하였고요. 지금 보시면 송풍기 본체 그리고 앞쪽에 끼울 수 있는 노즐이 두 가지로 들어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노즐이 하나 들어있었고요. 이렇게 끼웠을 때 일반 우리가 흔히 아는 충전 송풍기 소형의 모양을 띠게 되고요. 긴 노즐을 장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어서서 작업을 할 때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되게끔 롱 노즐이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 홈에다가 이 짧은 노즐을 장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 먼지를 모아주는 거름망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나왔고 이거를 앞쪽에 끼워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에 측면으로 빨아들인 먼지가 이 앞쪽으로 통해서 모이게끔 되는 방식이고, 모이게 된 먼지는 지퍼를 열어서 비워주시면 되는 방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측면에 이 지금 송풍기 받침대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나왔던 어느 브랜드의 송풍기를 보더라도 이 측면에 받침대는 없었는데, 이 받침대의 역할이 혹시나 송풍기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풍속을 1단부터 6단까지 조절할 수 있었고요. 최대 풍속은 70m/s였고요. 그리고 최대 풍량은 2.6 세제곱미터/min으로 바람을 불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품 무게의 경우 1.1kg 정도 나갔고요. 그리고 20V 혹은 18V의 5.0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기준 1.6kg 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V 혹은 20V의 5.0A 완충된 것을 충전시켜서 장착했을 때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8분에서 20분 정도 연속 사용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마키다, 디월트, 미러키 할 것 없이 무선 송풍기 이런 타입의 지금 제품 금액이 7만원, 8만원 선에 가 있는데 반해 이번에 HPT 제품의 경우 3만원 초반선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펙도 70m/s라는 풍속을 가진 부분을 보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소형 송풍기 어느 것과 비교하더라도 정말 높은 스펙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불어도 내보고 흡입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제가 짧은 노즐을 이용해서 바닥을 한번 불어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반 송풍기와 마찬가지로 이 짧은 노즐을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냈는데요. 작은 송풍기치고 바람의 풍량이 정말로 세게 나온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롱 노즐을 장착하게 되면은, 자, 이제 이렇게 허리를 굳이 숙이지 않아도 바닥을 불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쪽 노즐이 납작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폭을 좁고 세게 내보내는 느낌인 것 같고요. 기존의 짧은 노즐의 경우 좀 넓게 퍼트려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흡입을 해볼 건데요. 흡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롱 노즐은 필요가 없게 되고요. 처음에 장착했던 이 짧은 노즐을 기계 측면에다가
끼워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먼지나 이런 것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앞에 거름망을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 또 테스트 영상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오늘은 최초로 송풍기로 물을 한번 빨아보려고 합니다. 절대 따라하지는 마시고요. 어디까지나 흡입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이러면 이거 물펌프가 따로 필요 없겠는데요. 와, 안에 물이 순식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 거의 기울기가 90도가 들어가는데 또 빨아 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흡입력이 정말로 좋다라는 게 표현이 제대로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소형 송풍기를 세차하실 때도 많이 쓰시는데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노즐이 짧을 경우에 이 SUV 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서 발판을 짚고 위에를 불어내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긴 노즐이 들어있다 보니까 굳이 가지 않아도 제거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받침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었는데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딱 안정감 있게 놓여집니다. 근데 이 받침대를 빼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기계가 옆으로 눕게 되거든요. 불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빼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좀 안정감 있게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끼워서 놓으면 넘어지지 않고 딱 수평을 잡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가형의 무선 송풍기의 경우 이렇게 롱 노즐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긴 노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허리를 숙이지 않고 일어서서 바람을 불어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흡입을 하면서 이 앞쪽으로 이물질들을 모아주는 이 흡입 거름망조차도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서, 많이 이물질들이 들어가고 부딪히더라도 손상이 가지 않는 재질로 나와서 이 부분도 너무 괜찮았던 것 같고요. 3만원 초반대에 이 정도의 구성품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HPT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가성비 괜찮고 스펙도 괜찮고 그리고 1년 동안 무상 ES까지 되는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평소에 좀 바람을 불어내기 위해서 대포 송풍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소형 송풍기를 알아보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막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송풍기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5분, 그리고 나는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저 제품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5분, 총 10분께 제가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HPT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송풍기를 한번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괜찮은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자주 많이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